타임즈. 네, 6월의 태양처럼 뜨거운 남자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조금씩 더워지면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더워요. 네, 이제 그냥 여름입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햇살을 딱 맞으면서 딱 느꼈습니다. 아, 여름이다. 이거 올여름 예사치 않겠다. 아, 올여름 아, 그렇죠. 예사롭지 않겠다. 뭐가 네, 그 왜 저희 2018년도 때 네.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40도를 찍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국적 폭염. 아, 네. 그때 미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한 거예요, 밤에. 갖고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면서 온도를 봤다? 34도였어. 아, 그래. 밤인데. 야밤에. 34도인데 내가 시원하다고 느끼니까 아 이게 인간이 정말 적응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40도로 계속 지지다 보면은 34도만 돼도 아 시원하다. 이렇게. 그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또 코시국이 터지고 네. 참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2018년에 폭염 그리고 그해 겨울에 또 엄청 쳤어요. 한 진짜 맞아요, 장난 아니었죠. 맞아요. 진짜 네. 그때는 거의 뭐 이거는 사람을 담금질하는 거다. 거의 재련수입니다. 그래서 뭐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그 경험을 올해도 왠지 하게 되지 않을까 살짝 불안합니다. 2019년도가 더 더웠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버즈비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아 그때 맞아요. 우리한테 지옥이 또 펼쳐졌죠. 2019년이 18년에 비하면 더운 여름도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더 혹독했던 네. 기억이 한 납니다. 한 일주일간이었는데 참 힘들었죠. 참 뜨거웠습니다. 에어컨에 캐리어에 대한 그 감사함. 예. 네, 그 캐리어가 아, 예. 정말 인류를 에어컨만. 위한 큰 일을 하셨어요. 네. 네, 에어컨을 발명을 하셨죠. 네. 에어컨으로 끝나는구나. 에어컨. 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에어컨 점검하시고. 아, 또 제 네. 친구 중에 또 그 에어컨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에어컨을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렇죠? 늦었어요. 네. 4월 달에 하셨어야 돼요. 네. 최대한 빨리빨리 네. 그 뭐 그 가스가 있는지 냉면은 충분한지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 바로바로 체크하시고. 일단 기사님이 못 옵니다. 못 와요. 네. 너무 바빠갖고 이제 못 오더라고. 네. 제가 5월 5일 날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아, 네.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4월 5월에 하셔야 돼요. 에어컨 준비는. 선생님처럼 미리미리 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네. 곧 다가올 장마도 우리 열심히 버텨내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총 씨와 늘 같이 하는 기타죠. 디안젤리코의 디럭스 미니 DCLE 모델을 할 건데요. 여름용 기타 아니에요? 귀엽죠. 색깔도 그렇고 시원하고. 크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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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 그린 딱 그런 네. 색상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DCLE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미니 DCLE 네. 다음 시간에 그냥 DCLE를 할 건데 이게 은근히 저희가 디안젤리코 빈칸 없이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안 했더라고요. 요걸 요것만 디럭스 미니 DCLE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예. 디럭스의 DC를 안 한 거예요. 아하. 우리가 최근에 50대 한정판 출시됐던 거를 두 개를 했었는데 그거 뭐였냐면 디럭스 아틀란틱 LE 아하. 그리고 요게 색상이 다른 또 디럭스 아틀란틱 네, 이렇게 두 개를 했었는데 그때 은총 씨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둘 다 79점이 나왔습니다. 아, 좋은 괜찮았네요. 점수가 나왔죠. 퇴근 후 마시는 맥주 디안젤리코 중 한 대 산다면 이거 이렇게 평가를 제가 이걸 참 줬는데.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만나면 반가운 기타 만반기 글램피딕 12년산 달콤한 브라우니 야누스 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50대 한정판의 디럭스 다른 모델들을 먼저 만나봤고요. 그리고 이게 미니 DCLE는 지금 오늘은 디럭스 미니 DCLE잖아요. 근데 프리미어급하고 XL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미니 DC를.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 했던 걸 살펴보면 2020년 8월에 했던 프리미어 미니 DC 얘는 프리미어니까 가격이 좀 낮죠. 네. 네, 125만 원짜리였고요. 그때도 은총 씨랑 같이 해서 9, 9.5, 8.5 뉴욕으로 간 파퀴아오 성깔 있다 말 많은 복고 말복 이렇게 해서 네. 말복 날인가? 말복 날, 네네네. 8월 12일이니까 아, 네. 9, 9.5, 8.5 나왔고요. 그다음에 초복이 지났죠? 초복 7월 6일입니다. 아, 아직 안 지났군요. 엑셀 미니 DC는 250이었는데요. 이게 71점 나왔어요. 선생님은 부스터 필수, 은총 씨는 팬더랑 친하게 지내라. 저는 극단적 선택지 늘어나는 활용도 이렇게 드렸었고요. 푸시풀이 되는 그런 이제 또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오늘도 네.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가 은근히 해본 것 같았는데 안 해본 기타 네. 1위 네. 디럭스 미니 DCLE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101cm, 무게는 3.18kg, 두께는 42에 아치탑 아치백이 다 있어요. 52가 네. 나옵니다. 12 프레디 뚫린 77mm, 바디는 세미 할로우 센터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의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3피스 메이플 월런 메이플 렉의 CCA 글로스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브 509 슈퍼 오토매틱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터스크너트의 43mm 너비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2, 제스카 47104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세이머 덩컨의 앤티쿼티 픽업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쩐지. 레트로스펙. 네, 사틴 니켈 커버. 컨트롤은 2볼륨 2톤의 푸시풀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손조합이 많고요. 네. 3웨이 토글 스위치 그리고 브릿지 역시 사틴 니켈 튜너매틱 스타퍼 텔비스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그 쳐봤을 때 좀 네. 약간 애가 성깔이 때 네, 덩컨이었네요. 네, 앤티쿼티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핸더고요. 핸더에 뭐야? 성깔? 성깔. 그죠? 이게 앤티코티가 우리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그 예. 디럭스 아틀란틱 에리. 디럭스 아틀란틱 에리의 그 하나는 스택 피구공 그리고 넥 크림 커버.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요거 앤티코티가 어쨌든 점수는 두 개가 똑같이 나왔으니까 네. 다 저희가 선호했던 스펙입니다. 네. 지금 스플릿 네. 했습니다. 네. 정깔 이렇게 빠르네. 이래서 우리가 야누스다 막 이랬던 거야. 두 얼굴 있고. 오, 성질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뽑아볼게요. 예. 어우 이거 좋다. 되게 팝스럽고. 아주 잘 묻는 리듬 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아주 리어만 뽑아볼게요. 네. 아 이런 톤들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반대로 뽑아볼게요. 네. 오 다르네요. 이것도 되게 좋다. 진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조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뽑히는 소리 좋습니다. 네. 리어픽 마샬이고요. 네. 많이 좋은데요. 이게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이 기타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역시나. 역시나. 둘다 뽑아보겠습니다. 아, 요 소리 좋아요. 오우. 귀엽다. 리어픽 원만. 반대로.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좋네요. 프론트. 그렇습니다. 김은청 매크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반갑고 좋네요. 네. 반가워서 네 반가워서 하품 좀 하품이 나죠?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미니라는 피지컬의 그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네요. 넉넉하고 맞아요. 네. 이게 크기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은 네네. 것 같아요. 진짜 여름용 기타 아주 좋아요. 여름용 기타.
굿. 얘는 뭐 진짜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친구네요. 그러니까 피지컬에 비해서 뭐 다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요렇게까지 하면은 못 받아서 기타 좀 못 버티자니까 해서 사실은 세미얼로에서는 그 디소션 게이를 그렇게 많이 걸지는 안 돼. 지금 뭐 완전 뭐 하드락이 뭐 장난 아니게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마샬 게이는 어떨까? 어떨까요? 오. 왔어. 확실히 기타가 잘 나오네. 좋다. 미니라는 스펙이 오히려 이건 이 정도면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느낌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색깔이 참 서프 막 이래갖고 좀 여름용 기타라고 하는데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소리가 날 것 같고 여름엔 시원한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사계절용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전천후 기타. 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뭐 그냥 정말 대충 묻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좋네요. 저는 진짜 뭐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작은 거인 이렇게 들려요. 네. 네. 안 진부한데요? 아,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6.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 점수는 77.33. 7733. 이거 좋다, 이거 아주. 네, 좋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자 다들 포인트가 좀 있는데
선생님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가 좋은 느낌이고 저는 좀 편의성을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어떤 또 작은 바디에 그 사운드의 활용도 그리고 하드락까지 레인지 이런 것들이 범용성이라든가 실제로 연주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밝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저는 평소보다 편의성을 좀 많이 드렸고요. 은총 씨는 뭐 여전히 그 디안젤리코 디자인을 좀 좋아하시죠. 그렇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77.33 지금까지 뭐 나왔던 다른 기 그 지난 시간에 잘 받았던 기어들이 79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미니라는 어떤 피지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잘 받은 점수가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가격도 또 270이라 높단 말이에요. 맞아. 가성비를 13까지 내렸는데도 꽤 높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맞아. 이게 뭐 이게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는데 가격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정말 점수가 확 올라갈 정도로 딱 맞을 것 같은데. 뭐 막 할인 행사에 갖고 막 220에 판다 이런 뭐 완전 올라가죠. 그럼 이거는. 바로 사야죠. 바로 사야지.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안젤리코의 같은 모델인데 미니가 아니에요. 디럭스 DCL이 색상도 똑같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요거 기대돼요. 가격이 같기 때문에 완전 이거는 가격도 같대요. 가격도 270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걸 포기하냐죠. 나는 연주감이 조금 이게 조금 더 크지만 사운드가 내가 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저걸로 가는 거고. 근데 사운드도 나는 저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 근데 난 이게 훨씬 치기가 편해. 이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비교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한 가성비로 치면 나무가 더 들어갔으니까 저게 더 좋을 것이다.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동복이 비싼 게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거죠. 가성비로 치면 나무를 더 주는 거 맞아. 그럴 거면 그냥 나무를 사야지 270만 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무를 좀 더 많이 쓴 기타 디럭스 DCL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기어 타임스.